기본 효과 못쓰음. 그렇습니다. 드디어 성공이네요. 잠시 라구다. 라구. 라바면은 두 개만 먹히는데 라구죠. 일단은 증진. 오케이. 또 왔네. 아, 이제 스코머 들어가긴 들어가는구나. 이거 근데 2단계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. 넌 못 지나간다. 그나마 하면 리얼라이트 정도인가? 일단 돌려. 모르면 돌려야지. 이쪽은 토큰 외에는 그렇게 겹치는 게 없단 말이죠. 발라가 이제 천사족이라서 토큰이랑 겹쳐가지고 좀 발전해야 되는데. 어? 보사. 유니콘. 때리려면은 이거 먼저 때려야 돼요. 이거 깔려 있어가지고. 라이자트. 넣는다. 효과 변경시킬게요. 리얼라이트. 개체 수 늘어난다의 문제로 따지면은 그냥 모든 게 다 문제인 것들 뿐이라서 솔직하게. 티폰 효과 못 쓰음. 티폰 너는 강력하다. 예, 본인도 3000 넘어가면 안 돼요. 그래서 이거랑 성성이 별로 그렇게 안 좋습니다. 크샤가 쓰기는 써야 되는데 G필드도 생각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. 라이자트가 하나 더 있네. 아까도 말했지만 때리려면 유벨만 때려야 돼요. 유벨을 때리면 데미지가 반사고. 이것만 해도 참 사기야. 유벨만 때려야 된다랑 유벨은 데미지 반사가 된다는 거랑. 아마 여기서 할 거면 리얼라이트 해야 될 건데 리얼라이트가 하필 전사란 말이죠. 저쪽에 센서 만별 깔려있고. 리얼라이트 있냐 근데? 있겠지. 요즘 리얼라이트 하나쯤은 들어가니까. 리얼라이트 왜 소환이 안 되지? 이러고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. 너 설마 그러고 있는 건 아니지? 우리 한번 뚜껑을 열어볼까요? 리얼라이트가 있는지 없는지. 그렇구나. 그래, 리얼라이트는 전사적이야. 다음부터 라이자트 말고 다른 걸 찾으렴.